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연경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D3 주빌리 파트너스라는 임팩트 VC에서 심사역으로 일을 했었고요. 잠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기술경영학 박사 과정 중에 어떻게 인연이 돼서 임팩트 투자에 관한 책을 번역을 한 권을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VC 쪽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한 2년 남짓 일을 했었고, 이제 다시 논문을 마무리하러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사 과정 이전에는 저는 주로 외국계 IB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컨슈머, 부동산, 그다음에 음식료 쪽 담당을 했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랑 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한번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제 15분 동안 이 어떤 다양성의 혁신 전략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되게 짧은 시간이고, 사실은 저희가 15시간 아니면 15일 이상을 해도 사실 부족한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일단은 이 스타트업 생태계도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 분야로 나뉘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랑 또 저희 같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닌데 이제 VC 업계로 이제 나뉘게 되고, 이 두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그 다양성의 혁신 전략을 다 포괄하기는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 업계의 스타트업 그리고 이제 여성 VC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전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직원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뒤에 이런 다양성 혁신 전략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들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니네요. 네, 죄송. 네. 이제 네. 몇 년 사이에 이제 관심이 부쩍 늘어난 ESG 도입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노동시장에서 한국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지만, 과연 ES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이 젠더 디바이드 문제가 어떻게 풀어나가질 수 있는지 참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말씀을 다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모두 다 같이 이 부분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살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 다양성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혁신과 창의성 때문이에요. 다양한 팀이나 이제 그룹이 다양한 관점이나 경험,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더 나은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으로 이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더 나은 대표성. 세 번째로는 사회의 정의와 형평성. 뭐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자체가 사회 정의와 형평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되게 분분합니다. 성과 향상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도 제가 조금 더 깊게 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는 더 폭넓은 스킬셋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양성을 왜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조금 제목도 불편한 일화이지만 약간의 자극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네 그런 면들 유념해 주시고요. 사실 이 스타트업에서의 이 젠더 디바이드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주목받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여성 기업가들은 남성 기업가들에 비해 여러 가지 도전과 장벽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서 창업과 기업 운영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 남성이었다면 받지 않았을 질문이나 피드백을 받은 여성 창업자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남자분들한테는 이런 질문 잘 안 하는데 생애 주기 관련한 질문들이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해요. 결혼했나요? 자녀 있나요? 자녀 누가 돌봐주나요? 남편은 뭐 하시나요? 시부모님이 창업하려고 하는 거 아세요? 등등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시댁에서 알면 안 되나 봐요. 예. 그리고
어떤 여성 창업자는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헐렁한 옷을 입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창업을 하면 이제 테크는 없다면서 이제 여성 창업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작게 생각, 작은 단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여성들이 많이 창업하는 육아 보육 서비스들도 다른 영역에 비해 사업성이나 시장 규모가 쉽게 좀 저평가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여성 교수 창업자 분께 들었는데 예, 좀 자극적인 얘기들인데 남성 대표는 술 마시니까 살이 쪄도 술 빼구나 하지만 여성 대표는 살찌면 자기 관리도 못하는데 회사 관리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들을 또 하셨다고 해요. 물론 여기에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하여튼 이게 다 실화입니다. 그리고 일부 투자자는 아예 그냥 대놓고 여성이 창업한 스타트업엔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불편한 일화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숫자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올해 초에 동아일보 기사예요. 그래서 작년에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받은 스타트업이 총 216개였는데 그중에서 15개에 해당하는 6.9%만이 여성 단독 대표 기업이었고 남성 공동 창업자까지 합치면 이 숫자가 9.2%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시리즈 B로 가면 이제 더 어려운 숫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작년에 97곳이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받았고 그중에 단 3곳만이 여성 창업자의 회사였고 남성 공동 창업자까지 합쳐지면은 이제 5% 5개라서 한 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한국 모험 자본의 약간 초라한 그런 실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여러 가지 내부적 외부적인 이유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성들의 문제도 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일단은 가장 큰 주요 장벽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남자는 이제 브레드위너로서 생계 부양자 역할을 하고 여성은 좀 돌봄 역할을 우선시하는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규범이 또 아무래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문화적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은 VC 펀딩 또는 가족들로부터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이라든가 이 네트워크 등에 접근하기가 사실 어려워집니다. 또한 한국에는 충분한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 기업가들은 육아와 관련된 어려움에 상당히 많이 직면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문제로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또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의사결정권자 이사회와 임원직을 포함한 리더십 직책의 여성의 대표성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VC 업계의 남성 중심 문화가 여성 창업자들에게 덜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뭐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남성 VC 심사역들과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투자 결정할 때 뭐 당연히 내가 남성 여성 구분해서 여성이라서 투자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기술과 사업 그 자체만 보아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투자를 안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역시 모든 이야기는 항상 이혼할 때도 그렇지만 양쪽 얘기를 또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따 패널 토론 때는 사실 왜냐하면 저도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여성들이랑 더 많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성 심사역분들 얘기 좀 많이 듣고 싶고 왜 여성 창업자의 회사엔 투자를 하지 않았나라는 후행적인 이야기보다는 사실 매력 있는 투자처가 되려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또 선행이 되어야 되는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도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VC 생태계를 구성하는 인원 중 여성 심사역의 비율에 관해서도 잠시 짚고 넘어갈게요. 뭐 여기 보시다시피 쭉 이렇게 증가를 계속 해왔고 2021년에 13.6%, 2020년에 이 비율이 1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전체 220개 창업 투자 회사 중에 절반이 넘는 122개 투자사는 여성 심사역이 이제 부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 늘어난 여성 심사역은 투자 업계에 막 진입한 신창급들이 많아서 아직은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 비율이 적은 건 비단 벤처 투자만의 영역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투자은행에 2000년에 이제 처음으로 진입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외국계 IB에 리서치 팀에 보통 한 7명에서 10명 정도의 애널리스트가 있었고 그 중에 보통 한 명
유통이랑 음식료로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여자들이었고 어쩌다가 두 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숫자들이었고 최근에 이제 그 숫자가 30% 정도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14% 숫자로만 보면 아직 적다고 하실 수 있지만 아마도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아이비의 모습을 지금 띄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앞으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런 양적 변화보다는 질적 증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시니어 여성 VC 심사역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 잠깐 그러니까 자세히 봤으니까 다음으로는 이제 기왕에 모든 궁극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이니까 일반 대기업의 여성 임원과 사회 이사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 수가 최초로 작년에 400명대에 진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0대 기업 중에서 여성 임원 보유 기업 수가 드디어 70개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임원의 비율은 2019년 3.5, 20년 4.1, 21년 4.8이었는데 드디어 작년에 5.6%로 6%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9년부터 2022년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수가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보여지고요. 대기업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지만 서서히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하지만 이런 사회이사와 사회이사였나? 잠깐. 이사회 멤버로 또 대표이사 타이틀까지 갖고 있는 여성 임원은 좀 아쉽지만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하고 네이버 최수연 대표이사 딱 두 명뿐이라니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10대 기업의 여성 사회이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게요.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 사회이사 비중은 지금 2020년에 7.9%, 21년에 15% 높아진 데 이어서 지난해 3, 4분기 드디어 20%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성 사회이사가 활약하는 기업도 2020년 30곳에서 2021년에 60곳, 작년에는 82곳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어요. 최근 1, 2년 새 여성 사회이사를 보유한 기업이 많아진 배경에는 무엇보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및 법적 환경이 이 다양성 혁신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 내 성별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뭐 그냥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만 써봤어요. 이거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한 게 당연히 되게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 이따 질문 시간이나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뭐 저는 다양성의 혁신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방법론은 사실 스타트업이나 VC, 뭐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거의 비슷하겠지만 일단 VC 생태계를 중심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나는 대로 언급해 볼게요. 첫째는 이제 성별 다양성 정책 할당제가 있어요. 물론 할당제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긴 한데 당연히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고 어쨌든 이 정부와 정책 이반자들이 양성평등 촉진하고 다양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법률을 이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VC는 여성 창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물론 아무것도 없는데 제공할 수는 없고요. 여성 투자자들이 VC 생태계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또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는 멘토링 및 네트워킹. 여성 창업자들에게 성공적인 사업 개발을 위한 리더십 훈련이나 비즈니스 전략 그리고 자금 모집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될 것 같고요. 고정관념 및 인식 개선 교육,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일단 가정과 학교에서 변해야 됩니다. 딸이 창업을 꿈꿀 때 부모와 학교가 충분히 독려할 수 있어야 되고요. VC들은 투자 결정에서 무의식적인 편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투명성 유지, 그다음에 여성 창업자의 성공 사례 공유 등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별 다양성, 뭐 극단적인 예로 할당제가 있는데 이게 만병통치약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이 학문적 연구들이 많이 수행이 됐는데 이 사회에 이제 다양성이 있으면 이 성과가 좋아지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그렇다라고 하지만 또 다수의 연구들이 큰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성별 다양성 정책의 장점으로 이제 이런 것들, 대표성 제공, 양성 평등 증진, 롤모델 장려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좀 어두운 부분은 이제 형식주의 가능성, 그러니까 대표자를 그냥 뽑는 거를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실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거치대로 간주가 될 수가 있고 이는 할당제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떨어뜨리게 돼서 사실 여성 사회 이사 제도가 유럽에서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됐는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 많았었어요. 두 번째는 자격과 반발 문제 있고 세 번째 일시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극복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투명한 선발 기준, 인재 풀을 확대해서 그리고 멘토링, 이놈의 멘토링은 항상 들어갑니다. 예. 멘토링과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좀 독립적인 제3자, 제3의 기관에서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정기적인 성과 평가를 해서 과연 이 사회에 이 사람들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퍼포먼스에 대한 매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볼게요. 제가 지난 4월에 오스트리아 대사관 쪽에서 하는 오스트리아 그 스타트업 심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오스트리아인 6명이랑 한국인 두 명이 이제 심사를 했는데 10개의 업체를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모든 업체들이 다 비슷하게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딱 한 개 업체,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용한 호텔 예약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남자 심사역과 여자 심사역의 심사가 완전히 엇갈렸어요. 남자분들은 굉장히 높게 거의 최상위로 평가를 했고 저랑 다른 오스트리아 여자분은 거의 중간이나 하위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역시 물론 이제 어느 게 더 맞는 평가인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 역시 이런 그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저희가 포괄하려고 할 때는 이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새삼 다시 한번 했고요. 뭐 예, 그런 생각들을 이제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패널 토론에서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는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와 이어지는 뒤풀이에서도 다른 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